기사도 강령, 페브니우스 검술 개요. 시험 전까지 다 복습할 수 있을까? 아, 선배님, 오랜만이네요. 제가 해야 될 일이라도 있나요? 네? 감사해요. 그러고 보니 확실히 선배를 못 본 지 오래됐네요. 요즘 시험 준비 때문에 일이랑 훈련할 때를 제외하곤 도서관 밖으로 잘 안 나가요. 곧 시험인데 복습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. 네, 페보니우스 기사단 선발 시험이에요. 메이드로서 기사단에서 오래 일하긴 했지만 정식 기사가 되려면 우선 이번 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든요. 벌써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. 이번에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네? 아니에요. 이건 제 시험이고 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관이에요. 게다가 아직 시험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몬드성 명예기사님의 시간을 뺏을 수 있겠어요. 근데 만약에 시험 당일에 시간 있으시다면 기사단의 일정에 따르면 반년 정도 남았어요. 네? 반년이면 금방 아닌가요?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영부영하다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. 저도 계획은 세워놨어요. 매일 2시간 적게 자고 1시간 빨리 일하고 남는 시간에 복습한다면 이 책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. 피곤할 땐 커피 마시면 되고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탕도 준비해놨고. 설마요. 그리고 시간 내서 연습도 할 거예요. 실전도 시험 과목 중 하나니까. 순간 너무 흥분했나 봐요. 눈이 어지럽네요. 안 돼. 내일 훈련도 해야 되는데. 정신 안 차리면. 죄송해요. 못난 모습만 보여드렸네요. 전 이젠 괜찮아요. 하지만 시험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. 복습이랑 훈련할 때만 불안감이 좀 가시고요.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견하다 보니 결국 오히려 더 긴장돼요. 명예기사님 말씀은 복습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가요? 시험 자체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예상 밖의 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대처가 안 돼요.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요. 통과한 모습요? 어떤 기사라? 전 늘 정식 기사가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. 이상적인 기사는 저랑은 아직 상관없겠죠. 정찰 기사요? 그럼 앰버 씨는 분명 정찰 기사 정원이 늘었다고 좋아할 거예요. 근데 전 정찰이랑 유인은 잘 못해요. 몸놀림도 앰버 씨처럼 재빠르지 않고요.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래도 앰버 씨한테 토끼 백작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. 토끼 백작을 이용해 적을 끌어들이고 동료들을 지키는 건 저도 할 수 있겠죠? 네, 전에 앰버 씨가 가르쳐줄 때 사용했던 재료들은 잘 보관하고 있어요. 이제 이것들만 더 있으면 돼요. 충전물을 만들 땐 화염 슬라임의 응축액이 필요하고 적의 주의를 끌 때 사용하는 빨간색 염료는 으깬 낙낙베리를 사용하면 돼요. 근데 낙낙베리는 건조되면 염색용으로 사용하기 별로라서 바람맞이 산에 가서 신선한 것들로 따와야 해요. 그럼 우선 바람맞이 산에 가요. 낙낙베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? 어? 화염 슬라임이네요? 마침 재료로 쓸 수 있겠어요. 화염 슬라임 응축액에 으깬 낙낙베리를 넣으면 됐다. 이제 토끼 백작을 만들 수 있어요.
이렇게 통과해서 바느질 자리를 숨기면 완성이에요. 아니에요. 모양만 흉내냈을 뿐인걸요. 정말 쓸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. 근처에 추추족 야영지가 있을 거예요. 그곳에 토끼 백작을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겠어요. 추추족이 돌아왔어요. 토끼 백작이 추추족을 도발해야 할 텐데. 어떻게 된 일이죠? 추추족이 토끼 백작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걸요.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이게 하늘의 이치다. 도발도 못하고 터지지도 않고 정말 외형만 그럴싸한 토끼 백작이네요. 역시 전 엠버시 같은 정찰 기사가 될 순 없나 봐요. 어쩌면 기사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된 거겠죠.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. 매번 시험 합격만을 기대하다가 결국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에요.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앞으로 어떤 기사가 될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져요. 진단장님이요? 제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? 진 단장님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지주이시자 제게 힘을 주는 우상이신걸요. 진 단장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만 있어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. 단장님 같은 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럴까요? 확실히 목표가 높다면 당장 이뤄내지 못해도 실망하진 않겠네요. 하지만 어떻게 해야 진 단장님처럼 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. 아, 진 단장님은 어려운 주민을 직접 도와주기도 하시죠. 정말 강하고도 따뜻한 분이세요. 진 단장님과 같은 일을 할 순 없겠지만 저도 그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럼 일단 몬드로 돌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죠. 미안, 마조리. 그땐 퀸이랑 수다 떠느라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. 정 안 되면 기사단에 부탁해보는 거 어때? 진 단장님께 말하면 금방 찾아주실 거야. 고마워. 다른 사람한테 더 물어보고 아무도 못 봤다면 기사단에 부탁할 수밖에 없지 뭐. 응, 꼭 찾길 바랄게. 안녕. 아휴, 그냥 바로 기사단에 부탁해볼까? 마조리 씨,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? 노엘이구나? 응, 수메르에서 들여온 모노클 안경이 사라졌거든. 도착한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어. 모노클이 깨질까봐 일단 꺼내서 깨끗이 닦은 뒤에 한쪽에 뒀지. 근데 다른 걸 정리하고 돌아서 보니까 사라졌지 뭐야. 주변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다들 모르는 일이래. 비슷한 일? 있긴 있었지. 알다시피 우리 가게에 신기한 물건이 많잖아. 전에도 목각농어랑 뼈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게 사라지긴 했는데 기사단 덕분에 금방 찾았어. 전에 사라졌던 물건은 어디서 찾으셨어요? 목각농어는 마가렛이 키우는 고양이가 진짜 물고기인 줄 알고 물어갔고, 뼈로 만든 장식품은 성바퀴의 집에서 찾았지. 더 이상 진단장님의 일을 늘릴 순 없어요. 단장님의 시간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해요. 마조리 씨, 모노클 찾는 일은 제게 맡겨주시겠어요? 진단장님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. 나야 좋지. 노엘에게 맡기는 게 곧 기사단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? 찾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겠네요. 모노클에 대한 정보 말고 없어질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여쭤보자고요. 어떻게 할지 정한 거야?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. 기억나는 대로 다 알려줄게.
잃어버린 건 모노클이야. 수메르의 손 안경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걸? 다른 특징으로는 무게도 가볍고 꽤 작은 편이야. 상황이라... 물건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어. 근데 여긴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라 누가 훔쳐갔다면 분명 본 사람이 있지 않겠어? 소리라... 아, 생각해보니 무슨 바닥바닥거리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. 금방 사라지기도 했고 사람들한테 뭐 본 건 없냐고 물어볼 생각에 별로 신경 안 썼거든. 그게 없어진 물건과 관련이 있을까? 그래, 그 소리 아마도 내 뒤쪽을 지나서 북서쪽으로 사라졌던 것 같아. 그러고 보니 그쪽 사람들한텐 아직 안 물어봤네. 선배님,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요? 누군가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. 안녕하세요, 글로리 씨. 혹시 조금 전에 파닥파닥하는 소리 못 들었나요? 마조리 씨가 가게에 있는 안경을 잃어버려서 단서를 찾는 중이거든요. 파닥파닥하는 소리요?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... 아마 참새가 날개짓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. 오늘따라 마치 뭔가 물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조금 묵직했어요. 설마 참새가 모노크를 물어간 게 둥지를 틀려는 걸까요? 전에 지붕 청소를 하다가 새들이 둥지 트는 걸 본 것 같아요. 같이 가볼 거죠?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. 감사합니다, 글로리 씨. 별말씀으려. 바람신의 가오로 빨리 찾을 수 있게. 여긴 없는 것 같아요. 여긴 없나 봐요. 찾았어요. 마조리 씨가 잃어버린 모노클이에요. 걱정하시겠어요? 어서 가서 돌려드려요. 마조리 씨, 잃어버리신 모노클 찾아왔어요. 와, 이렇게나 빨리? 정말 고마워. 며칠은 걸릴 줄 알았어. 전에 기사단에 부탁했을 땐 항상 그 정도 걸렸거든. 기사단은 각종 대소사로 바쁘기도 하고 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몸이 두 개일 순 없는 거잖아. 그래도 노엘 덕분에 이제 기사단에 부탁하지 않아도 되겠어. 그러고 보니 노엘이 정말로 제2의 진 같네. 그럴 리가요. 전 진단장님과 비교도 안 되죠.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런 사소한 일뿐인걸요. 아이, 어쨌든 우리 혼자의 힘으론 해결 못하는 일이잖아. 노엘도 나중에 정식 페브니우스 기사가 되면 바빠서 우릴 도와줄 시간도 없겠지. 뭔가 좀 아쉽네. 그렇지 않아요. 나중에 정말 기사가 된대도 계속해서 모두를 도와드릴 거예요. 농담이었어. 노엘, 앞으로도 힘내. 모두들 분명 기사가 된 네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거야. 꼭 더 열심히 할게요. 정말 고마웠어. 아휴, 이번엔 모노클을 잘 챙겨야지. 기사가 된 내 모습이라니. 아, 그런가요? 용기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. 예전엔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커질까봐 기사가 된 제 모습은 상상도 안 했어요. 하지만 나중에 기사가 되더라도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?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고 힘들고 피곤해도 상관없어요. 메이드로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결정한 일이니까요. 맞아요. 이젠 누군가가 될 생각도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것도 그만할래요. 이번 시험에서 저번보다 발전해 있다면 그걸로 좋게요. 언젠간 저도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기사가 될 수 있겠죠?